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괴가 사라진 선남자는 감각과 대상의 만남이 없어지면 순수한 지혜만 남으며 이를 간해지라 부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해도 금강간해가 아니고 요괴간해. 요괴간해. 간해가 처음도 있고 나중에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간해는 요괴간해라. 발음을 건이라 해도 하고 간이라 해도 보통 간이라고도 건천할 때는 저 경주 다음 건천할 때는 발을 건자도 하고 발을 간자도 하고 발음은 두 가지로 가는데 보통 발음을 간해로 발음합니다. 발을 간자요. 하늘 건자가 아니고 발을 건자 건시 꽃감보 건시라고 하죠. 발음은 그러니까 건이나 간이나 통용을 해요. 안강 뭐야 경주 건천 있잖아요. 건천이라고 하죠. 경주가 조금 지나가면은 건천은 냇물이 늘 말라 있으니까 건천이라. 밑에 파마는 많이 나올 거예요. 물 말라서 그 속에 가는 속에는 들어 있다는 뜻이거든. 말은 내니까 건천 땅에. 아나나 이 선남자가 요괴가 간고하여 아난존자 처음에 음욕으로 발매하마 음실에 떨어져 가지고 그로부터 능엄 법문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이 57이도 맨 처음이 3점차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그 첫 출발이 요괴간에요. 요괴가 말라가지고 근경이 부루하면 근과 경이 아까 육근과 육진이 서로 짜가지를 아니하면 아까 처우에서 유기현업에 육룡이 불행하는 거죠. 여섯 가지 작용이 행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현전의 잔질이 무부 불부 속생하며 현재의 남아있는 이 잔질이 남아있는 바탕이 말이죠. 다시 계속해서 따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잔질이라서는 자박이 영원히 끊어지는 거죠. 과박이 있고 자박이 있는데 자박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보가 이제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삼계 내의 업보의 그 속박은 없어져요. 그것을 잔질이 다시 계속해서 생기지를 않는다. 과거에 지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지으니까 현업을 어기니까 앞으로의 그 업을 지켜야 되는 나쁜 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잔질은 다시 나아지를 않는다 말이죠. 과박이 있고 자박이 있죠. 과박, 자박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과박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요. 과보로 된 속박이요. 한자로만 적었네. 아니, 한글로만. 자박이라고, 과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과보니까 과거 전생에 지어진, 이루어진 번외 업습의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묶여진 거. 그러니까 과거에 저지른 죄육과가 과박이죠.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 할 때 비자금 했던 것이 지금에 지금 거저 갇혀 있게 되었죠. 그게 과박이라. 이제 이제 연말에 특사 한다고 하대요. 하면 한다고 것이기에 뭐 요만한 분 잡지에 내 것이 저 전철역에서 보니까 그 나왔대. 아마 금년 연말에는 이제 과박이 풀리려나 보죠.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막 자박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종자의 속박이요. 지금 이제 지어가지고 이 다음으로 이제 연장되는 거, 뻗어가는 거, 그게 이제 자박이라. 이건 결과라는 뜻이고 결실한 거, 이건 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짓죠, 종자박. 지금 이제 종자를 심어놓으면 이 다음에 나지 않아요. 지금 종자를 안 심어보면 안 나버리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심어진 그 작년에 농사 지은 것은 그 곡식은 작년에 심어놓은 과박은 지금 있잖아요. 이 다음에는 안 심어보면 안 나는 거요. 그게 자박이요. 이 다음에 다시 계속되지 않는 것을 자박이 속생하지 않는 거요. 그래서 현전어 잔지의 다시 이어서 나지를 아니한다. 지금은 이제 업을 끊고 발류하고 역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업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구승들 적극적으로 씨앗 안 뿌리려고 독신으로 살죠. 삼계 유분해고 씨앗도 뿌리지 않고 자기가 가족 부양은 책임도 지기가 싫으니까 아예 그냥 혼자서 살아버리죠. 그러면 자기 혼자 사는 데는 뭐 아들딸이 없잖아요. 아들딸이 없으면 그 자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딸의 속박은. 그러나 과거 전생에 자기가 이 몸 탄 것은 중지를 해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과박이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음을 갖는 것이 집심이라 가진 마음이 해도 되고 집착한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집착한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낫죠. 옛날 스님들은 이런 식으로 풀이했어요. 아집의 심 또는 법집의 심. 집심이란 말이 집심이 시불 뭐 잘못하면 집심이 집착된 마음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집념처럼 집념이 강한 사람이 집심도 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심도 지고 똑심도 지고 배심도 다 집착심이 강한 사람이 배심이 있는 거지. 그 집착한 마음이 허명하여 아집이나 법집이나 그런 자기가 과거 전생에부터 번외의 집착으로 생겨진 그런 마음이 이제는 이제 많이 풀어지는 거죠. 풀어져가지고 피고 밝아져 버려요. 그래서 순전히 지혜라. 번외가 변해서 지혜로 이제 된단 말이죠. 지혜의 성품이 밝고 둥글어서 시방세계에 환해서 내외명철이죠. 자기 육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모든 시방세계까지 다 그러니까 그걸 육조단경에서 내외명철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나갈 게 없죠. 천천히 나가면서 마음이 이 공부할 때 벌써 마음이 많이 그마치 정리가 돼야 돼요. 정화가 돼야 돼요. 이 경을 보면서 마음이 경 볼 때 그 법문 들을 때 법문을 볼 때 그마치 거기에 가까워져 가지고 그와 같이 돼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죠. 지혜의 성품이 밝고 둥글어서 시방세계를 밝게 하여 그 해가 말라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간해지라고 한다. 여기가 이제 간해지 이제
녹에 가네지가 맨 처음이요. 십진 올라가기 전에 처음을 말합니다. 다른 경에는 이런 게 없는데 능엄경에만 특별히 십진 전에 간해지를 말했고 삼점차를 말했죠. 이것은 능엄경만 특수한 거예요. 다른 경에는 간해지란 말이 없어요. 그래도 간해지가 금강 간해지는 아니죠. 금강 간해지는 십지 등각보살이 되어야 금강 간해지가 되고 여기는 아직까지 금강 간해의 밑바닥이요. 지금 십진 이전 간해지라요. 그래가지고 저 부설거사 것이 개송에도 간해로는 미릉 면생사 그런 말 나오죠. 조사선문에 부설거사 이런 말이 나오죠. 간해로는 이릉 연생사 하니 여기 말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간해란 말은 부설거사가 부자를 부부를 가지고 글 지은 게 많이 나오죠. 부부. 뜨고 뜯다. 부설거사 그 부자를 따가지고 이 간해로론 간해로는 미릉 연생사하니 간해를 가지고는 등이 생사를 면하지 못하니 생각을 해보며 또한 이 허부부라 허망해서 둥둥 떠서 허망하고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 선문에서는 간해를 안 좋게 평했지요. 이것은 조사 선문에서 왜 간해를 나쁘게 평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 가령 진해가 아니라는 거. 진해나 또는 정말 참 각해가 아니라는 거죠. 진각해가 아니라는 뜻에서 조사 선문에서만 그래요. 요게 이제 조사 선문에서 말한 것을 지금 말한 거라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을 괜히 내 고생 아니라고. 그것도 참고로 아시라는 뜻입니다. 에? 교리에서는 금강 간에는 종구단여 등각보살 부처만 아니지. 아직은 부처가 못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사 선문에서는 낮잡아 본 거예요. 금강 간에는 등각이거든. 그래도 등각이라도 조사 선문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부처가 못 되면 그거 다 점수를 안 줘요. 금강 간에는 집지 등각이거든. 그러니까 성불 이전이라 금강 간해가 되었든지 요괴 간해가 되었든지 다 성불 보단 차원이요. 성불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해를 좋게 평하지를 않아요. 진각해가 아니라는 그 진해가 아니라는 뜻에서 간해를 낮추어 말한 거라요. 그래서 간해로는
능히 생사를 면하지 못하니 생각해 보면 참 허망하고 허망해서 허투머니 하나도 보잘 것 없단 말이죠. 욕습이 초간에 미어 열의 법률수로 접하니 욕습은 아까 요게의 그 습기가 처음 말라지매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욕습은 말라버린 것은 좋지요. 욕습이 자꾸 불어나가서 젖어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죠. 말른 것은 건조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말랐다고 한 거죠. 물이 말라버리면 물이 없어진 거죠. 요괴수가 간고했다는 거예요. 요괴수 간고라. 사람 늙으면 형편없지. 늙으면 그 정수도 말라버린다고 하잖아요. 아주 늙어버리면 그거 남자나 여자나 다 말라가지고는 형편없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젊어서 자기 수행으로서 그걸 잘 회전시키는 그런 상태지 늙어가지고 말라 빠져서 아무 쓸모도 없는 폐물이 되는 노폐물 그런 것을 가르친 말은 아니에요. 욕습이 처음 말라졌으나 열의 법률수와 더불어 인접이 못되었으니 부처님의 법률수, 부처님의 진짜 법률의 물과 대자비 열반의 물과 같이 서로가 접하지를 못했다. 교접이 못되었단 말이에요. 교접이 돼야 되죠. 못되었으니까 아직까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되지요. 더 자꾸 전진하고 또 전진을 해서 십신에 이제 올라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십신이요. 이제 곧 이 마음으로서 중중 유입하면 가운데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원묘가 개부하리라. 원만하고 묘한 것이 개부할 것이다. 개부라는 것은 피어나는 거죠. 꽃이 피는 것처럼 연꽃이 마음에 연꽃이 피어서 부처의 그 꽃이 피는 거죠. 각화가. 그래서 원묘의 그 묘한 그 마음자리가 개부할 것이다. 중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통의 초심인데 중도를 가리키는 거죠. 즉 말하면 공과 유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 신령한 마음의 중도죠. 그 마음의 중도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도 순진을 가리킨 거예요. 중중은 중중 깎아중이지 뭐. 중도 순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흘러 들어간다. 열의 그 법률수, 열의 법률수가 아니라 지혜의 그 열반의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흘러 들어가면 열의 아까 말한 정원묘, 청정하고 원묘한 그 마음이 개부가 되리라. 진묘원으로 붙어서 여기가 이제 십진의 제일 진심이요. 지금은 이제 십진의 제일 처음 진심입니다. 지금 진심을 지금 설명합니다. 1번이요. 지금 십진에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곧 이 마음으로서 중중 유입하는 것이 바로 십진의 진심이요. 이제 밑에 보면 진심이란 말이 나오죠. 예? 진심 주라고 나오죠. 진심 주. 그런데 십진도 십주와 똑같이 주자를 썼지요. 이렇게. 예? 진심 주.
이 진묘원으로 붙어서 참 참되고 진실하고 미묘하고 원만한 대로 붙어서 거듭 진묘를 바라면 갈고 갈고 또 갈고 갈고 닦아야지 자꾸. 한번 갈아서 안 되죠. 백년금이요. 금도 한 번만 단련해서는 안 되죠. 100번 단련해야 돼요. 백년금이면 진짜 99%가 아니라 100%지. 예? 그보다 더 하면 불교에서는 백년금보다 더 해야 돼. 천년금, 만년금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백년금 정도도 더한 천번이나 갈고 만번이나 갈고 억만번 아성지 겉동안 연말을 하고 수련을 하는 그런 진짜 진금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금선이 되지요. 금선. 금선은 뭐죠? 예? 금선은 모르네요. 해인사 가면 금선하면 절 있잖아요. 왜 금선을 모르실까? 금선이란 말을 처음 듣는가 보죠.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적어야지. 조서향정 건부리천. 아까도 귀유산부가 나오는데 또 나오네. 오늘은 귀유산부가 인연이 있구만. 귀유산부 예금선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원문에 부처님이요. 부처님. 부자를 금선이라고 그래요. 조석향 등 건불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향과 등불을 부처님 앞에 드리어서 귀의 삼보 예금선이라 삼보께 귀유하고 불법성 삼보께 귀유를 하고 금선에 예배합니다. 그 말이에요. 금선이 부처님이라 신선 중에 최고 높은 신선이 부처님이요. 그전에 말했는데 부처님을 대선이라도 하고 금선이라도 하고 또 신선 가운데 선중 선이라도 하고 천중 천이라도 하고 천중 천 여러 가지로 표현은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 가운데도 최고 사람이 인중이니 인사자라고도 하고 부처님을 인사자라고도 하지요. 또 석사자라고도 하고 석가사자라고 이렇게 이게 다 부처님 별명이에요. 부르 별명 부르 별칭이요. 부르 별칭이 이제 대선이라 하기도 하고 금선이라 하기도 하고 선중선 친선 가운데 친선 또는 사람 가운데도 최고 사람 또 하늘 가운데도 천중천이라고 하지요. 하늘 가운데도 최고 하늘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이 최고인데 우리 육도에서는 칠도에서는 칠추에서는 친선도 들어가죠. 사람 중에서 최고 사자와 같은 인사자 석가모니 석가 중에서 제일 가는 석사자, 석가모니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그런 것 외에도 저렇게 별칭이 있어요. 거듭 진묘를 말하면 묘한 믿음이 항상 머물러서 일체 망상이 멸진무여하여 모든 망상이 다 없어져서 남김없어요. 대단히 높은 경지구만요. 진심주만 되어도 뭐 망상이 다 없어진 단계니까 우리는 거기에 못 갔죠. 지금 엄두도 못 내죠. 아까 3년차에도 3년차도 오신체도 못 끊지 아 또 그것이 이제 음욕도 못 끊지 유기 현업도 못 했잖아요. 그래놓고 부처님은 그 경지를 나와 같은 걸로 이렇게 잘못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사 궁자하고 치사제는 거 아니라 이게 원각경 거기에 규봉소에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참으로 행사 궁자하고 치사 전관이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뭔 뜻이에요? 이거 아는 거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우리네들. 우리네들 뭐 지가 선지식이라 하고 도 닦았다고 도인이라 하고 뽐내도 될 수도 없어요. 행사 궁자하고 행은 궁자와 같고 하는 지식 궁자지시라. 법학에 궁자 비유 나오죠. 그 거대한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아들이 말이죠. 가출해가지고 미화되어가지고 걸맹이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 아버지 집에까지 와도 말이죠. 와도 그것이 겁을 내고 자기 집인 줄 모르고 말이죠. 본래가 부처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까이 이제 똥치라고 하는 것이나 겨우 지키니까 그런 것이나 할라 하지 엄두도 안 내 다른 것 그 아주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 창고나 재산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자기 생각을 안 해. 높은 지위나. 그러니까 우리 법부 중생들의 행사 궁자라. 법화경의 궁자 탕하와 같은 거. 행은 궁자와 같고 지혜는 전관 같다. 전관이란 말이 뭔 뜻이요 또? 저것도 잘 모를 수 있죠. 저 잘못 착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깨친 걸로 착각하거든. 기사 전관이라니까. 찰나찰나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빠른 그 소위 해가 빠르다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은. 번개불이 번쩍 갈 때는 밝은 것 같지만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박지를 못해 조금 경을 보고 법문 들을 때는 뭐 아는 것 같고 참선할 때는 뭐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도레미 타버려. 늘 도레미 타버리 번개불처럼 번쩍 그냥 그때만 나타나다가 그때 조금 순간적으로 박다가 나중에 도로 어두워져요. 도레미 타불. 평생을 도레미 타불만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 지사전관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이제 친심주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망상이 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멸진하여 일체 망상이 다 없어져서 그러니까 세금 수금 상음이 다 녹아진 거죠. 아라한만 되어도 세금 수금 상음이 녹아졌잖아요. 아까 저 아라한 경지라고 했죠. 제 7신의 아까 유기현업이 유기현업은 저까지 다 뻗어가요. 사실은 처음 초단계뿐만 아니라 유기현업은 10신이나 10주나 10행이나 다 유기현업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유기현업은 범위가 광범위하게 뻗어갑니다. 십진도 유기현업이 되고 또는 십주나 십행이나 십회왕이나 십지 등각까지라도 다 유기현업을 하는 거예요. 현업이라서 범부업이라요. 유기 쉽게 말하면 범업이라 범부업이라 요렇게 해도 좋겠네. 숙업도 되고 또는 전업도 되고 숙세업이 아니라 현재업이죠. 당면한 업이에요. 그러니까 범부 범습이라 범습. 다른 말로 고치려니까 마땅치를 안 해서 도로 그대로 썼어요. 예? 유기 현업은 범습을 찾고 어기고 가니까 성인이 되어가면서 성인의 지위에서 내나 범부 그 버릇은 범부 지선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도가 순진함이 중중으로 유집해서 깎아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중중으로 잘 중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중도가 순진한 거.
그래서 친제, 속제, 중도제, 그 중도제가 가장 최고 아니요? 중도라는 것은 바로 중용호 도와 같은 게죠. 따지고 보면 중용도, 중도보다 조금 차원이 낮기야 낮지만은 중도나 중용이나 비슷한 말 뜻은 같아요. 희노애락이 나지 않는 게 중이라고 됐잖아요. 중용에서. 그래서 중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근, 근본이라. 그래서 사람이 중도에 지키면은 남하고 감정도 없지요.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여기에 띄우뚱거리고 저기에 띄우뚱거리고. 요즘에 무소속 국회의원들 말이야. 못된 놈들이야. 지조도 없고 정조 없고. 그 사람 인물 보고 찍어줬는데 말이야.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무소속이라 해서 찍어줬는데 무소속이 아니고 뭐 무슨 신 한국당인가 머리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중도요. 무소속은 진짜 중도를 잘 지켜야 무소속인데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말짱 큰일이요. 중생들만 것이 이제 국민들만 우롱당한 거지 뭐. 중도가 순진한 것이 신심주라고 이름한다. 첫 번째 이제 십진 가운데 신심주.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그 신심이나 같은 거요 지금. 신심이란 게 대단한 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심명이라고 조사 설문에 같은 말로도 이렇게 명을 신심명이라고 했죠. 그냥 도신명이라고 안 하고 도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지만은 도신명이라고 글을 짓지 않고 신신명이라고 글을 짓죠. 신신명의 제일 첫 머리에 지도는 문안이라 위험 간택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신심이 불이요. 신심이 둘이 아니고 불이가 신심이니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니 양능 여시하면 만일 능이 이와 같으면 뭐라 했던고 무처불토인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신심은 바로 불이란 말이에요. 유마경의 불이법 불생불멸이 되면은 불이가 되기요. 일체 망상이 다 끊어져 버리면은 불이라. 상대가 끊어지는 거 근경이 불우. 근경이 불우가 되어야 바로 불이가 됩니다. 근경이 짝을 하지 않는 거. 짝아롭자요. 그래서 진심이 둘이 아니고 불이가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진심이니 만일능이 이와 같이 되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죠. 양능 여시하면 뭐라고 나오죠? 신심명 제일 끝머리에 나는 그건 막히네. 기억나요? 예? 신심이 불이요 또. 불이 신심이네. 어느 도야 치명체멸이라. 그렇게 나가는구나.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여기는 막혀가지고 재수 없으면 그래요. 그전에 과거보로 갔다가 에? 에? 어느 도단이요 또? 비거래금이라 치명체멸이 아니고 또 모르네. 화엄경에 보면은 요 말과 같잖아요. 지입삼세하야 칠계평등이라.
참새도 본래가 공한 거거든. 치공을 초월한 거예요. 이 진리 자체는 치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타와 치공 유무 공유를 다 초월했거든. 그래서 진심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진심이니 그 자리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어. 말을 초월한 자리. 벌써 둘이 아닌 자리니까 말도 벌써 이 말 저 말 이 생각 저 생각 벌써 둘 셋 넷으로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자리야말로 불의의 법문 불의법 그 불의인 진심 그 자체는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언지 불가급이라. 요요자지하여 언지 불가급이라. 요요하여 스스로 잘 알아가지고 그 자리는 분명하죠. 언지 불가급이라. 그 해가대사처럼 그 자리 깨친 자리 그 자리를 언지 요요자지하여 요요자지는 하고 있지만 말로서는 미칠 수가 없어요.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요. 언어도가 끊어졌고 치명처가 다 없어진 자리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혜가 3세에 들어가면 부처님은 깨달은 경지가 지입삼세 칠계평등이라고 화엄경 말처럼 그런 자리의 진심이라.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해서 그냥 절에 와서 절이나 극복하고 쌀떼나 가지고 불공하는 그런 진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진심은 대단한 그 망상이 다 소멸되고 또는 그 부처님의 지위에 벌써 들어가는 그런 진심이라요. 대단한 거죠. 그것을 중도가 순진하는 것을 진심주라고 한다. 중도 순진도 망상이 멸진무여해야만 중도 순진이 가능해요. 본래는 중도 순진이지만 그걸 위배하고 있거든. 위배한 것을 다시 이제 치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유기현업이라. 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자는 치정하는 거죠. 또는 교정하는 거고. 바로 잡는 거요. 현업을,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바로 잡는 거. 현업을, 업보라서 나쁜 거 아니오. 호겁고를 다 끊는 거요. 호겁고를 끊는 것을 지금, 유기현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호겁고 이 삼잡념이라도 가지요, 이걸. 삼잡념이라 하기도 하고, 이 호겁고를 또는 삼장이라도 가지요. 혹장이 바로 번외장이요. 번외장. 번외. 업. 삼장이라 하기도 하고, 삼잡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끊는 거요. 유기라는 말이, 유기 현업이라는 이 말이 끊는다는 뜻이거든. 호겁고를 다 끊어버려요. 혹과 업과 고통. 아까 고가 과박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은 주어진 거니까, 과가 전생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건 안 돼야도, 앞으로는 이제 그, 할 수가 있거든. 과거 것은 안 돼도. 과거는 묻지 말란 말이지. 과거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은 현재부터서 미래까지는 얼마든지 개척할 수가 있잖아요. 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정을 하고 개척하고 교정하는 것이 유기 현업이라. 현업은 바로 호겁고를 현업이라고도 보아도 돼요. 호겁고를 전부 다 끊는 거예요. 그만합시다.